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마우나 리조트라는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 입구 쪽에 진짜 피규어가 어마무시하게 전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곳이 반사가 너무 심해서 제 모습이 좀 평소보다 많이 나오긴 합니다. 피규어만 보여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요. 못본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수집한 느낌인 것 같았어요. 수집 범위가 엄청 넓긴 하지만 제품들이 유행했던 연도별로 따져봤을 때는 아마 한 80년생 정도 되시는 분께서 수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을 살짝 해봤습니다. 제가 피규어 전시된 여러 곳을 가봤지만 와, 개인이 수집한 것 치고는 정말 어마무시한 양이었습니다. 아마 거리상으로 그렇게 좀 쉽게 접근하기는 힘든 곳이다 보니 일하러 간 김에 저녁 시간에 좀 자유 시간의 틈을 이용해서 한번 길게 촬영해봤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현장에 있는 느낌 그대로 좀 살려서 편집을 하고 싶었는데 배경음악이 또 K-POP이 나오다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좀 본의 아니게 따로 더빙을 하고 따로 음악을 넣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좀 보기 힘든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평소 같으면 제가 이 제품은 어디서 나온 뭐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모르는 범위에 그런 피규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쭉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쭉 틀면 좀 심심하니까 옆에서 말이라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에 나왔던 이병헌 피규어도 보이고요. 요거는 밀라 요보비치 같습니다. 중간중간 굉장히 귀여운 SD 제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뭔가요, 게타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데빌 건담도 생각이 좀 납니다. 패트레이버도 보이고, 마크로스도 보이고. 요거는 좀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연보라색과 보라색, 요게 같은 제품 같아 보이네요. 여기 또 마크로스가 하나 보이고, 이거는 건담 같은데 굉장히 옛날 걸 도색을 한것 같습니다. 자, 요런 SD 제품도 보이고, 약간 은덕님이 옛날에 구매하셨던 피겨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무한의 주인 같아 보이네요. 피겨들이 좀 얼굴 파츠들이 변색된 게몇개 있어서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도 보이고, 아, 이쪽은 뭐 태권브이, 마징가 Z 등뭐 아주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얘네, 와, 이게 ES압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 위에 저 빌런 제품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수라 백작. 이두 가지 얼굴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피규어들이 있었나요? 저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좀 옛날에 나온 것 같은데, 얘네들도 도색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게 아마 2차 리페인팅을 좀한게 아닐까. 좀 소프비 제품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참볼게 너무 많았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모으기 시작한 베어브릭, 게타 베어브릭 왜 이렇게 이쁩니까? 그리고 요거는 좀 아티스트가 만든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오래된 제품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스브롯들 진짜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 이거 참 모아놓으니까 너무 예뻤고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쭉 제품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징가 Z 위주로 좀 많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느낀 게 좀, 아, 이 수집하신 분이 한 80년생이나 85년생 그 사이에 계신 분이 아닐까, 요런 좀 추측을 좀 하긴 했습니다. 보면은 뒤에 배경들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놨습니다. 제 모습이 보이는 건좀 무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또 넓게 한번 찍어봤고요. 자, 여기서 또 가까이 들어갑니다.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데빌맨. 데빌맨 작은 피규어들 굉장히 리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런 건 아마 카이오도에서 만들었을려나요?
게타도 보이고, 자, 그 위에 요거 철인 28호. 아, 좀 특이한 버전들도 있고, 멋있게 나온 철인 28호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인공보다는 빌런 쪽을 좀더 좋아합니다. 자, 얘네들도 ES합금 같아요. ES합금 맞나? 굉장히 이 사이즈에 이 정도 퀄리티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또 마블 쪽이 이렇게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맨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또 SD로 되어 있는 아이언맨들 많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아, 이게 또 멋있더라고요. 요거는 오크 같은데 헐크 옆에 있으니까 또 마블 캐릭터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옆이랑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진짜 보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아, 같이 가신 분들이 이제 회사 동료분들이었는데 아마 일반인들 눈에도 와, 진짜 이거를 어떻게 다 수집을 했냐 말들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수집품들이었고요. 제 느낌상 한 2, 3억 이상은 들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좀 들었습니다. 뭐돈 주고 못 구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봤고요. 여기 손에 주섬주섬하고 있는 아톰, 도대체 뭘 꺼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루팡. 와, 진짜 수집 범위가 어마무시하죠. 이거는 천공의상 라퓨트에 나왔던 그런 모형도 있고, 요거는 그거죠. 라이타가 골든 라이탄 맞나 모르겠습니다. 라이타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그런 것도 있고, 라퓨타 성에 있는 그 친구를 아주 메카닉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었습니다. 로보캅도 있었고, 여기 얼굴 벗겨진 것도 있었고요. 얘는 제 이름은 모르지만 영화에서 봤던 기억은 납니다. 그 다른 과학자가 만들었던 그 로봇 여기 있었고, 와, 근데 이게 저는 전시도 전시인데 이거를 어떻게 열고 닫고 하나 또 그런 걱정도 살짝 들더라고요. 앞으로 넘어진 것도 한두 개 있었는데 아, 세워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포머 흉상들이 이렇게 범블비가 되게 이뻤고요. 얘는 다른 애인가요? 아니면 무슨 기지 같은 데 있는 약간 스핑크스 느낌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얼리언 시리즈. 진짜 이런 것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배트맨에 나오는 피겨들도 있고 위에는 이제 원피스가 진짜 조그맣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이클 잭슨이랑 뒤에는 카라, 그리고 김연아랑 마이클 조던, 그리고 이소룡 피겨들이 어우 브루스리 멋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그 실제 느낌이 너무 잘 살아 있었고, 영춘권 센세. 자, 이소룡들 몇개더 보이고요. 아, 저 수련하는 저 나무 광백은 저 자세. 그리고 닌자고 부기도 꽤나 리얼한 애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얘네 최근에 메카 디자인으로 나온 것도 좀 전시되어 있었으면 이쁠 것 같아요. 자, 위에는 인디아나 존스도 있고, 아, 이거는 좀 제가 모르는. 요건 007 같네요. 007 시리즈들. 네. 제임스 본드. 이렇게 이쁘게 전시되어 있고. 아, 또 아마겟돈 아저씨. 네. 그리고 람보. 아, 이제 이건 터미네이터구나. 아, 이거는 어디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익숙한 얼굴. 람보가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드래곤볼도 아주 단촐하게, 조촐하게 몇개 있었습니다. 아, 또 은덕님이 좋아할 만한 애들 보이고요. 아, 또 우리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페로우.
여기 옆에 잭스페로우 피겨들이 몇개좀더 있었습니다. 한 5개, 6개 더 있었고, 위에 이제 드래곤볼 몇개 조금 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는 스타워즈 시리즈. 이것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마를린 멀로 이런 것도 있었고, 매트릭스 피겨. 저는 이거 어릴 때 극장에서 봤던 기억 납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저거 매트릭스를 영화관에서 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옆으로 또 넘어가면 이쪽은 이제 마블 시리즈, 뭐 배트맨 시리즈들 이것저것 겹쳐져 있습니다. 참, 전시를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어요. 아이언맨도 보이고 조커도 보이고 펭귄맨. 진짜 저 펭귄맨은 진짜 인상적이고 어릴 때 영화에서 봤던 그 기억이 참참 많이 납니다. 닥터 옥토퍼스도 있고, 아, 펭귄맨 한번 더. 진짜 저 어릴 때저 손가락이 한 3개인가, 그렇죠, 장갑 막 끼고 벗었던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옵티머스 프라임 굉장히 멋있는 것도 하나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히스레저 조커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배역이 맡았던 것 같고요. 또 여기 스타워즈 시리즈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다스베이더 머리가 벗겨진 것도 있었고요. 뭐 스톰트루퍼, 뭐 요다, 뭐 등등등. 또 스타워즈 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뭐 사실 스타워즈를 수집할 정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스톰트루프만큼은 좀 모으고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나가이고 센세 컬렉션들. 데빌맨. 저는 근데 저렇게 좀 초록색의 데빌맨은 처음 보는데 너무 초록색이라 그런가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요 조그만 SD 시리즈 버전들도 있고, 저도 이상하게 이 데빌맨이 주는 매력이 좀 있어서 그런지 데빌맨도 조금씩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 아래에도 또 이것저것 좀 다양한 피겨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경주 리조트에 전시된 피겨들을 한번 쫙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알고 계신 좀 희귀한 제품이 와, 여기에 있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